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기축통화를 하고 그리고 기축통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위안화를 만들어내서 석유를 사오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하고 그리고 원자재를 사온다면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은 필연적이다. 오늘 책은 바로 V-Changer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트럼프 정부 시기에는 사실 관세 중심으로 한 무역 전쟁을 했었는데 네. 바이든 정부 시기에는 금융 전쟁, 뭐 반도체 전쟁, 디지털 화폐 전쟁이 좀 되어가고 있는데 헝다 사태를 뭐 미중 전쟁이 촉발할 미래는 좀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미국과 중국? 그 트럼프와 네. 이제 바이든 정부는 이제 완전히 다른 결을 네. 이제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네.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환율을 이제 낮추면서 이제 미국에 이제 중국이 이제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네. 이제 관세를 굉장히 많이 때렸는데 네. 원래 그 오바마 정부 때 이제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은 항상 이제 GDP의 40%까지 쫓아오면 그때 이제 2등이 된 나라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망가뜨리는 그런 전략을 갖고 가고 있었고 그때가 이제 1980년도에는 소련 그리고 1985년도 그때는 이제 일본, 일본을 이제 두 차례를 이제 망가뜨린 이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 어떻게 그 두 나라를 이제 제거를 했는가를 네. 알면 이제 중국이 어떻게 될 건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소련은 올쇼크가 일어나고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석유 가격이 올라갔죠. 네. 그랬는데 돈을 번 나라는 중동 국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 소련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소련이 많이 번 이유는 소련은 OPEC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동 국가는 어차피 수출을 안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만큼 수출을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 소련이 엄청난 수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복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든가 이런 쪽에다도 원조를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굉장히 방만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선 미국이 이제 노려본 거죠. 그리고선 얘의 약점은 바로 원자재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이 방만한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고 그때 이제 동시에 올라온 나라가 이제 일본이었죠. 일본이 이 미국에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석유 때문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다 수출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미국에 있는 자동차, 포드나 뭐 GM 같은 경우는 석유를 거의 버리는 정도의 굉장히 연비가 안 좋은 트럭들, 이런 것들을 많이, 힘 좋은 트럭들을 많이 했죠. 그랬는데 오일 쇼크가 일어나다 보니까 석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엔진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네. 아주 좋은 연비에 그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까 네. 일본이 그 미국 시장을 석권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석유로 촉발된 그 두 나라가 이제 크게 됐는데 일단은 그 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이제 내수를 굉장히 키우게 그 엔화를 굉장히 많이 올렸죠. 그랬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85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북해 유전이 터집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이쪽 유전이 터지면서 네. 일단은 굉장히 많은 석유들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사우디하고 이제 미국에 이제 그 협업이 있었죠.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증산을 하고 그러면서 유가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3조 호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이 3조 호황이었고 이제 1980년도에는 유가를 잡으려고 폴 볼커가 거의 20%까지 올렸는데 네. 그거를 이제 금리를 엄청나게 낮추면서 한국이 뜨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자동차를 수출을 이제 못하게 처음에는 대수를 좀 줄였어요. 네. 대수를 좀 줄였는데 얘네들이 이제 도요다 같은 경우도 보면 렉서스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고급차를 만들고 고급차를 만들다 보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네. 수출을 하니까 수출 가격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고급차 라인이 망가집니다. 미국에. 그리고 그 저가차는 누가 들어왔냐면 현대차가 포니를 갖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포니는 그때 당시에 이제 차가 얼마나 안 좋았냐면 네. 120km 이상을 달리려면 네. 절벽에서 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120km 이상을 달린다. 예. 네. 이제 품질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예. 일본의 네. 이제 자동차 이런 그 위기를 통해 가지고 한국이 네. 이제 큰 거죠. 그런데 일본이 이제 어떻게 망가지냐? 이제 환율을 막 올리다 보니까 네. 이제 저금리에 환율을 올린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1987년도에 블랙먼데이가 터지면서 네.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니네가 좀 경기를 살려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금리를 막 올렸어야 되는데 금리를 안 올리고 저금리로 계속 간 거죠. 그러다 1989년이 되니까 일본에 있는 땅을 팔면 뭐 미국을 다섯 개를 산다, 네 개를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버블이 엄청나게 낍니다. 버블이 많이 낀 상태에서 그때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미국이 두 가지로 이제 일본을 망가뜨렸는데 어떻게 망가뜨렸냐면 그때 처음으로 바젤 1이 들어옵니다.
바젤 원이 뭐냐면 네. 그 BIS 비율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은행에서 8%를 맞춰라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돈을 다 빌려주되 8% 정도는 이제 현금으로 남겨둬라라는 게 이제 그때 룰이었고 그 룰을 도입을 하면서 일본에 있는 은행들이 굉장히 부실해졌어요. 왜 그랬냐면 8%를 맞추려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다 대출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8%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신규로 이제 부동산 대출을 못 해주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만기가 되는 부동산들 만기가 되는 부동산들한테 계속해서 갚아나라고 하니까 부동산을 팔고 부동산을 파니까 또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의 버블이 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일본의 그 주식시장을 어떻게 막아들였냐. 그게 이제 그 뭐 살로몬 브라더스나 아니면 JP 모건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 일본에다가 콜옵션을 팔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니네들이 주가가 오를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를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너 콜옵션 사 1년 있다가 이거 오르면 너한테 돈 엄청 줄게 그래놓고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유럽에 가서 풋옵션을 엄청나게 팝니다. 예. 그리고선 그게 1990년 그 콜옵션을 1989년 12월에 팔았거든요. 네. 그리고 1990년 1월 달서부터 풋옵션을 엄청나게 팔면서 네. 일본의 주가 지수가 그때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한 3만을 넘던 주가 지수가 거의 한 5천인가 9천까지 그때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약점은 뭐였었냐면 일단은 환율이 약점이었던 거죠. 환율이 약점이었던 거고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한다는 게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가 딱 터지면서 중국이 미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 얘네들이 뭐 금융시장도 엉망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그런다. 그때부터 이제 중국몽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 경기 부양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네. 알고 보니까 아 이렇게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 네. 현재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중국이 그때가 되면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본 거죠. 봤을 때 얘네들은 거의 제조업 중심이고 그리고 원자재를 해외에다 의존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은 뭐 그 일본처럼 네. 그렇게 뭐 그 쿼터제를 둔다거나 아니면 환율을 높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들이 망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의 환율을 낮추고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때리려고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1995년 정도가 되니까 네. 아 이게 뭐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제조업 비중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서비스 비중이 한 70%까지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뭐 일본의 환율만 엄청 올려가지고 버블을 만들긴 했지만 실제로 미국도 같이 망가졌다라는 거죠. 미국 환율이 낮으니까 구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환율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네. 달러 인덱스도 뭐 한 88까지 떨어졌다가 요즘에는 한 96까지 올라가는데 네. 이게 미국의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1995년도에 뭘 하냐면 그 역플라자 합의를 합니다. 플라자 합의의 역플라자 합의라는 거죠. 그래서 역플라자 합의는 뭐냐면 달러당 80엔까지 일본의 엔화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플라자 합의를 할 때는 250엔에서 120엔까지 떨어졌는데 네. 더블로 떨어졌는데 그게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80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제 생각하기에 아 우리는 오히려 그 강달러가 네. 더 이제 좋은 계책이다. 그러니까 뭐 서비스업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구매력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금융에서 이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싸게 이제 M&A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강달러 전략으로 95년도에 갑니다. 그러면서 엔화가 이제 80엔에서 한 120엔대로 그냥 거의 더블 그러니까 한 50% 이상이 확 올라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냐라고 했을 때 신흥국 위기가 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단기 자금 이런 것들을 빌려다가 동남아 같은 나라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 빌려줬는데 네. 이게 갑자기 뭐 강달러가 되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약한 나라들 그러니까 태국이라든가 뭐 이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네. 나라들이 네. 이제 뭐 갑자기 그렇게 이제 장기 금리로 빌려갔던 나라들이 수출도 안 되고 네. 뭐 달러도 올라가고 이자율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못 갚는 거예요. 디폴트인데 우리나라는 걔네들한테 뭐 20년, 10년 이렇게 장기로 빌려줬는데 일본의 단기로 끌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들이 굉장히 위험해진 거죠. 네. 위험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IMF 위기 이 위기로 이제 가게 됐는데 네. 그 이제 두 가지 전략 중에 이제 오바마 때 힐러리 클린턴 그 국무장관이 뭘 했었냐면 피보트 아시아라는 걸 해요. 그래서 요번에도 보면 사우디에서 그 미군을 빼다가
동아시아 쪽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우디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증산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사우디가 증산을 안 하는 게 미군을 전부 빼가지고 그쪽에 전략적 가능성이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은 더 이상 중동에다가 석유를 의존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어디가 중요해졌냐? 이 중국을 봉쇄하는 게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을 봉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힐러리가 얘기한 게 피보트 아시아는 그때 PPP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중국 외에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베트남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애들을 전부 모아서 네. 미국에다 수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렇게 되면 중국은 수출을 할 수가 없고 수출을 할 수가 없으면 일단 달러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얻거나 하나는 그 투자를 통해서 얻거나. 근데 미국은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거죠. 뭐 중국에다 투자를 못하게 하면.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하는데 그 서플라이 체인을 전부 옮겨버리면 그러면 이제 달러가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네. 뭐 달러 빚을 이제 갖고 있는 중국의 기업 부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힐러리 클린턴은 피보트 아시아 그리고 네. PPP를 통해 가지고 중국 봉쇄 전략을 하려고 했는데 네. 문제가 되는 게 누구였었냐면 백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공장을 그러면 아직도 중국에서 빼서 그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뭐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냐. 그럼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갖고 오냐. 그쵸. 라고 해가지고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한테 몰표를 줍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때 당시 뭘 얘기를 했었냐면 야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중국한테 관세를 때리면 되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50% 관세를 때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최대 지금은 한 25% 관세를 때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뭐 트럼프도 보면 중국의 위안화를 계속해서 올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올리라고 얘기를 했고 약달러를 가려고 했고 그리고 러스트벨트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수출을 하는 GM이나 포드나 이런 그 자동차 공장이 있는 그 사람들인데 네.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에 실패를 하고 오바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 정책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 정책은 다시 피보트 아시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쿼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인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이제 나라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중국을 이제 압박하는 오바마가 아니라 바이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바든, 네. 바이든 때. 예. 그러면서 이제 피보트 아시아가 다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그 백인 노동자는 그 지금 바이든을 찍질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에서는 백인 노동자를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갈 거는 앞으로는 환율을 올리고. 네. 예. 그리고 강달러로 가면서 네. 물건을 얼마든지 사주겠다. 요번에 그 인프라 투자를 이제 받아들인 이유도 네. 그게 뭐냐면 호주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네. 근데 호주가 중국에다가 물건을 못 파는데 석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팔아야 되는데 판로가 막혔단 말이에요. 그래 우회 수출을 하고 이제 중국도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때 미국에서 인프라 딜을 하면서 1조 달러 이상을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호주를 이제 쿼드에서 요번에 이제 핵잠수함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이쪽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이제 그 미국이 달러의 힘으로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전략 이런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현재 화웨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웨이가 뭐 스마트폰을 이제 만들다가 거의 한 2등까지 쫓아왔다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이제 없애버린 이유가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전쟁까지도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럼 화웨이를 왜 없애냐라고 봤을 때 화웨이 같은 경우는 통신 기업인데 지금 현재 이제 5G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만약에 전쟁이 붙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전쟁이 붙냐라고 이제 봤을 때는 미국의 약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약점은 첨단 무기에 엄청나게 의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첨단 무기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GPS 위성에다가 엄청난 뭐 그 의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멍텅구리 폭탄 이래가지고 원자탄을 터뜨릴 때도 하늘이 맑은 날 그런 날 떨어뜨려야 돼요. 그 밑을 보고 이제 떨어뜨려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하늘이 맑건 흐리건 간에 거의 30cm 간격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미국의 GPS 위성 때문에 거의 30cm 간격으로 아주 초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미국의 약점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약점은 GPS 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러시아가 그 GPS 미국의 GPS 위성을 터트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자국 위성을 터트린 적이 있었거든요. 미사일로 쏴가지고. 그래서 그게 우주 파편이 날아다닌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이 그 둥펑 21이라든가 이런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갖고 미국의 GPS 위성을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미국은 이런 첨단 무기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는 뭐였었냐면 5G를 갖고
통신을 갖고 지상에서 그 위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그 첨단 무기를 조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G는 화웨이가 먼저 선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이제 중국에서 정부에서 밀어주면서 그 5G를 이제 선점을 하면서 전 세계에다 깔아버리면 그러면 미국의 첨단 무기는 쓸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GPS 위성을 그렇게 떨어뜨렸을 때.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5G에서 바로 6G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6G로 바로 가고 그 표준을 삼성이나 노키아나 뭐 이런 에릭슨이나 이런 쪽으로 주려고 하는 게 그렇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그 스타링크라는 위성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민간 위성이긴 하지만 그 테슬라가 누구랑 친하냐면 나사랑 친하잖아요. 그래서 네. 나사의 모든 프로젝트를 땄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나사의 이제 프로젝트를 못 따가지고 소송한다고 이제 패소를 했죠. 그러니까 스타링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네. 이런 거긴 하지만 이게 저궤도 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인데다가 그 미국의 GPS 위성처럼 몇 개 떠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수천 개 저궤도 위성을 날리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작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이 GPS 위성을 터뜨린다 하더라도 저궤도 위성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미국이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중국의 위에 떠 있는.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자율주행차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갖고 가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미중전쟁을 네. 어떻게 될 거냐라고 네. 봤을 때는 일단은 미국이 중국의 그 약점인 이런 봉쇄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달러화를 이제 강하게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전략이 뭐냐면 기축통화국이 되는 게 이제 전략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만듭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뭐 디지털 위안화는 뭐 현재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장점이 있긴 한데 뭐 대면 접촉을 안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전염병 같은 데 걸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굉장히 좋긴 한데 뭐가 있냐면 그 미국이 그 중국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 북핵 문제에 있어서 만약 북핵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스위프트에서 뺀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스위프트망은 미국이 이제 갖고 있는 은행 전산망인데 그 중국이 미국한테 수출을 하고 받는 달러는 뭐냐면 연준에 있는 컴퓨터의 전산망의 숫자만 바뀌는 거예요. 중국이 2조 달러를 갖고 있다, 3조 달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 연준의 그 전산망의 숫자만 3조 달러라고 찍혀 있는 거죠. 실물을 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만약에 북한의 이제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제재한 것처럼 만약에 동결을 시켜버리면 중국은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어마어마한 석유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입 자체도 미국이 막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1대1로를 하는 거죠. 네. 1대1로를 통해서 뭐 중동 네. 그리고 유럽을 통해서 유럽 쪽은 이제 수출을 판로를 확보를 하고 네. 중동을 통해서는 석유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를 통해서 소재를 확보하려고 얘네들이 1대1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왜 디지털 그 위안화를 통해 가지고 네. 기축통화국이 되려고 하냐라고 네. 봤을 때는 기축통화국이 되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빚을 얼마든지 내도 됩니다. 중국의 기업들 부채 때문에 얘네들이 앞으로 이제 바젤3가 또 나오거든요. 바젤3의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미래의 손해를 현재에다가 다 반영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보험회사가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 97년도에 IMF 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네. 종신보험을 10%에 팔았어요. 근데 현재는 2% 3%란 말이에요. 근데 종신보험을 판 사람들이 이제서부터 본격적으로 보험을 타갈 나이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얘네들은 2% 3%짜리를 갖고 10%를 태워줘야 되죠. 근데 그거를 그 미래의 손해를 반영을 안 하면 망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바젤3가 발효가 돼가지고 미래의 손해를 현재에다 반영을 해라. 그럼 가장 위험해지는 게 그런 보험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바젤3를 했을 때 빚이 네. 많은 나라들은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지냐면 미국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한국을 봐줬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은 위기에 빠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을 봐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중국은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든지 금융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할 수밖에 없고 디지털 네. 위안화를 통해서 기축통화를 하고 그리고 기축통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위안화를 만약에 만들어내서 석유를 사오고 그다음에 수출을 하고 네. 그리고 원자재를 사온다면 네. 이거는 거의 미국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미국이 금융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무역전쟁을 통해서 네. 중국을 어떻게 보면 무릎 꿇릴 수만 있다면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죠. 근데 네. 미국은 아마도 전쟁도 안 하고 그 중국한테 패권을 내주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무역 전쟁, 그 다음에 네. 금융 전쟁, 네. 그리고 봉쇄,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면 아마도 이제 전쟁까지 가지 않을까. 예, 여기까지. 저자님 말씀 들어보면 뭐 이 빅2가 나중에 좀 바뀔 일은 우리가 당분간은 뭐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앞으로 달러는 저자님 강세, 양세 좀 어떻게 보나요?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저는 봤을 때 아까 네. 만약에 오바마 아니 네. 지금 바이든처럼 네. 만약에 그 중국 봉쇄 전략이 들어간다라고 네. 했을 때는 미국이 많은 돈을 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트럼프가 그 작년까지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별로 이렇게 호응을 많이 못 얻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모든 우방국들한테 전부 관세를 때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하고도 싸우고 독일하고도 싸우고 유럽하고도 싸우고 한국하고도 싸우고 그러면서 방위비도 엄청나게 올려버리고 막 이러는데. 실제로 이제 싸워야 될 나라는 이제 중국이라는 거죠. 근데 그 투키디데스 함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주축국이 그 신흥국들을 이겼거든요. 네. 그 이긴 이유가 연합을 해서 싸웠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을 해서 싸우려면 뭐 현재 바이든 정책이 맞는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네. 바이든 정책이 맞는다면 그러면 미국이 할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방국들한테 물건을 많이 사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달러를 천문학적으로 뽑아내야겠죠. 네. 그리고 그 돈이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지 미국의 이 소비 여력 이런 것들이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달러가 올라가는 것도 네. 네. 그쪽으로 보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달러가 강세일 때는 사실 한국 주식은 사실 그렇게 힘을 발휘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오히려 달러 약세이고 한국의 네. 원화가 강세일 때는. 환전 차익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수출주는 좋죠. 주식은 좋긴 한데 네.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회사가 좋아지긴 하는데 주식은 네. 별로 좋지는 않다. 예. 그러니까 흑자를 내고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리고 신흥국에서 미국 국채를 좀 사고 있다고 하는데 네. 사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신흥국들도 네. 보면 지금 국민연금이라든가 네. 뭐 싱가포르의 테마셀이라든가 아니면 네. 노르웨이 국부펀드, 캐나다 국부펀드 뭐 이런 그런 펀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주로 연금 펀드라는 거예요. 그 연금 펀드가 왜 생겼냐라고 봤을 때 네. 이게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이거든요. 네.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1948년생서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굉장히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베이비붐 세대가 엄청 열심히 일을 해서 2000년 닷컴 버블도 베이비붐 세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 40대 막 이때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닷컴 버블이 굉장히 더 커졌다라는 게 그때 40대, 30대였던 베이비붐, 40대, 50대였던 베이비붐 세대가 공격적으로 자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죠. 75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75세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거의 다가 연금 펀드, 이게 굉장히 많이 커져 있어요. 네. 그럼 연금 펀드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냐라고 봤을 때 네. 주로 패시브 펀드에다 많이 투자를 합니다. S&P 500이나 네. 나스닥 100이나 이런 지수에다 투자를 그쵸. 많이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의 뭐 개별 기업보다는 지수에다 많이 투자를 하고 지수에다 많이 투자를 네. 하다 보니까 네. 예, 70대 30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70대 30 정도 되니까 주식이 네. 70, 채권이 30 이러니까 그 많은 주식들이 어디에서 투자를 하냐 주로 이제 30%를 하더라도 미국에다 투자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그 유로화라든가 아니면 유로화도 지금 보면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리고 일본 엔화 그 채권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금리고. 그러니까 뭐 어디 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만이 플러스 금리고 그나마 네. 예. 네. 어느 정도 주고 또 미국이 가장 빨리 이제 경기에서 회복이 되다 보니까 네. 채권을 사도 이제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걔네들이 주로 이제 패시브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패시브 투자는 S&P 500에다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유로스탁스 뭐 이런 쪽에다 투자를 많이 안 합니다. 네. 그러면 그쪽에다 투자를 하면 얘네들은 비율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네. 비율대로 사면 결국 세계 1등을 제일 많이 사는 겁니다.